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놋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맛까지 잃었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마지막 다섯 번째 책 5권 시편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편을 시작할 때는 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이 150편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마지막 5권 설교할 부분에 왔습니다. 저는 시편 이 마지막 5권이 그동안 시편 모든 책에서 주신 은혜가 컸지만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시편을 설교할 그 본문을 미리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시편 제5권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 107편은 시작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에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이 패턴이 1절, 2절, 그리고 8절, 15절, 21절, 31절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편 107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으시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어려운 형편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간증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지셔서 사람들이 사는 성읍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시고 줄인 사람에게 마음껏 양식을 먹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 선원들이 그 처절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풍랑에서 건지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간증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12절에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7편 기자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까? 흉악한 강도입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매달렸던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구원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는 불효막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 많은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고난 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한 종교다, 너무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노력해 보면
당신이 거룩하고 모든 욕심을 완전히 버리면 혹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죽은 후 남자로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여자로, 그보다 못하면 짐승이나 곤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으며 확실하지도 않다. 이게 종교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지만 확실한 대답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고 단호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드리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드리신 사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계층, 어떤 특별한 지역, 어떤 특별한 나라, 민족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당이어도 좋습니다. 인격 파탄자여도 좋습니다. 살인자여도 좋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그 증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흠없고 모범생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수까지 젖어 있는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교만이 하루를 찌를 듯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핍박까지 했던 사람은 극적으로 회심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느껴지니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돌아서기가 어려운 사람. 그런데도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처지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제가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저를 살려주시기를, 저를 건져주시기를, 저와 만나주시기를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되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 여러분이 빠져있는 풍랑과 기근과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건짐받는 것만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두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부자 관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했던 관원입니다. 또 한 부자는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는 쉽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부자였는데 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 조직폭력배 두목도 구합니다. 영원히 살면 좋은 거죠.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구하기는 구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그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영생을 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영생 꿈도 꿀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좋겠다. 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는 사람이 아니래더라. 도대체 그런 분이 누굴까? 그 예수님은 나를 만나는 주실까? 삭개오는 그저 오직 하나,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근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것만 아닙니다.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1%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정말 깨닫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어느 큰 찬양 집회 때 소록도에서 올라온 노인분들 10명 정도가 특별 찬양과 간증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70대가 넘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10살 때 무렵에 나환자가 되고 30세쯤에 가서는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시각장애인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그 찬양 집회 온 많은 회중들 앞에 나가서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게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인 사람들, 그 찬양 집회 때 모인 그 회중들, 그들과 그 앞에 나가 있는 이 10명의 노인들을 비교하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가장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병 때문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버린 부모, 형제,
그동안에 원망했던 것까지 다 회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원한 구원, 영생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랜디 알콘,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랜디 알콘이 그의 책에서 자기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고, 아프리카 토고의 어느 부족민 마을에 예수 영화를 상영을 해 주었는데 그 예수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에 그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 그들이 얼마나 얼굴에 충격과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주 생생하게 그 얼굴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울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받았어. 우리가 다 용서 받았다고. 너 정말 이게 믿어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도무지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지실 것이 믿어지니까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고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핍박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시련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 이걸 깨닫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미국 집회 중에 달라스에서 첫 번째 교민 집회를 끝내고 그리고 그 참석했던 그 교민들과 인사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 맨 마지막에 어느 젊은 집사님 내외가 어린 아이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아주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하나 저에게 주세요. 숙소에 돌아와서 그분의 카드를 읽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분은
미국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지금 교수가 되기 위한 그런 심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라, 주님과만 동행하라,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교수 채용 과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반드시 교수로 채용되게 해 주십사,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 다 맡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저를 이 교수 채용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최종 단계까지 갔으니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큰 고생 없이 자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유학생활이 쉽지만 않았는데 빨리 이 유학생활이 좀 끝나서 이제 반듯하게 교수로서 미국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만 전적으로 맡기라, 주님만 바라보라, 그건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수 임용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충분한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교수 임용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자로 끝날 인생이 아니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실패에 무너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 삶이 그렇게 끝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중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게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주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구원이 필요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든지 또는 여러분의 마음의 극심한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저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시편 107편은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감사하게 만드실 것이라.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말씀만 듣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에 있어서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 주님은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주님과 자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대적 가운데 하나님 풍랑 가운데 하나님 사막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마음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 일어났음. 하나님 저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 환난과 위경 가운데 풍랑 중에 사막의 기근 중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질병 중에 환난 중에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활짝 열어주소서. 아직도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눈뜨게 해 주옵소서. 춤추고 뛰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 확신하며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다 떠나며 조급한 마음도 다 떠나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오직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했던 이 일로 인한 간증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이 두동강 나 말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을 주소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평화롭게 복음안에 통일되게 해주소서.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지하교회 성도들, 아직 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 주님 저들을 다 구원해 주소서. 풀어주소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의 만남에 하나님 일정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민족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소서. 주님이 간섭해 주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주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소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 놀랍게 응답해 주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복을 주소서. 성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고수여기서 식구를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우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심령과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